댄서 허니제이가 우승 상금을 부상당한 팀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3일 방송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스트릿 힙파이터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넛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아스우파에서 활약한 허니제이, 모니카, 리에이, 효진 조이, 가비, 노제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유재석은 수우파에서 우승을 차지한 크루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에게 상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허니제이는 우리 멤버 한 명이 1회 때 배틀을 하다 다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다면서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액수였다. 그래서 혹시라도 1등해서 상금을 타면 꼭 메꿔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금 중에서 그 멤버한테 병원비 전액을 줬다라며 5천만원 전부는 아니다. 나머지는 1년을 할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허니제이는 수우파에서 섭외 연락이 와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사실 그때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힘들 때였다. 거의 반백수였다며 알바 어플도 깔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막막했다. 그래도 손가락을 빨더라도 춤추면서 좀 더 버텨보자 하고 있을 때 수우파에서 섭외 전화가 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